자, 그러면 빨리 이분 또 기다리신 분 많으니까요. 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단정한 모습. 네. 네. 우리 염승환 차장님이 굉장히 그 외적 매력도 아주 훌륭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너무 팬분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네. 내용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거는 좋은 거 아닌데. 네. 얼굴은 대충 저 정도가 좋습니다. 내용이 잘 들어온다잖아요. 네. 김부님이? 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 내용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부터 보나요? 네, 오늘 뭐 좀 시장 걱정되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래도 이슈 좀 한두 개 말씀드리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제 그 LG화학 그 이제 김종현 그 전지사업 본부장님이 네. 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뭐 기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월하고 8월 달까지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점유율이 24.6%로 CATL이 2등인데 24%니까 한 거의 격차는 없어요, 사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아직까지 1등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배터리 특허가 뭐 많다고 이게 뭐 무조건 뭐 모든 것들이 다 양산되는 건 아니지만 배터리 특허가 2만 2천 개 정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CATL 같은 경우가 2등인데 2천 건 정도. 그러니까 CATL보다 한 10배 정도 일단 이제 배터리 특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좀 뭐 검증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말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한 100기가와트 정도 일단 예상을 했고 2023년까지 일단 뭐 테슬라, 현대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의 조인트 벤처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260기가와트 정도 생산이 좀 가능한 네. 체제를 이제 구축하겠다. 이는 뭐 거의 압도적인 뭐 글로벌 1위 규모라고 합니다. 260기가요? 예, 기가니까 뭐. 사실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 1위 뭐 생산 캐파가 좀 2023년까지는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과 관련해서 뭐 이번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문에 뭐 논란들은 많았지만 LG화학도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게 NCMA라고 NCM 같은 경우 이제 니켈 비중을 올리면 안정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그 보완하기 위해서 A, 알루미늄을 넣은 건데 그걸 넣으면 수명과 안전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입한 양극재를 이제 뭐 조만간 출시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고 예전에 뭐 그 많은 분들이 그 애널리스트 분들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뭐 도전재나 실리콘 음극재 네네네.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전고체 그때 논문도 발표했잖아요. 배터리에. 네. 근데 LG화학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고체를? 네, 네,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얼마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리튬황 배터리 네. 황을 넣으면 가벼워져요 배터리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같은 거 띄울 네네.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서 기술 개발은 여전히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환경 규제 이제 강화가 되니까 전기차로는 뭐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기관 투자자가 대상으로 좀 IR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뭐 어쨌든 이 분할 이슈가 좀 민감하지만 네. 내년 하반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22년도에 상반기에 좀 상장할 계획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나스닥 상장도 좀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쪽 그리고 일부 지분 테슬라 이제 투자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꼭 테슬라만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도 일단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뭐 확실히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일단 검토하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기존 같아요. 기존 주주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직 기사에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달 말이잖아요. 10월 30일 날. 네? 10월 30일 날 이제 주주총회라 테슬라니 뭐 완성차 업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그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예,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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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GM하고 포드가 이제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뭐 그런 네. 기사가 있는데 외주냐 자체 생산이냐. 요거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 어쨌든 이거를 뭐 GM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네. 얼티움 배터리라고 그걸 이제 그 하나 회사 설립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뭐 테슬라도 이제 자체 배터리 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포드는 좀 반대입니다. 포드도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체 배터리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시죠. 분명히 하라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임노도 마찬가지고 원래 네. 자체 셀 생산 계획은 다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돈을 많이 들어가고 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잖아요. 사실 워낙 네. 지금 자동차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외주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들이 뭐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체 배터리 생산은 물론 이제 대규모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기술 변화 좀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가 어떻게 기술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NCM 계열로 뭐 자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냥 어느 순간 전고체 배터리가 예상보다 일찍 개발이 돼버리면 진짜 뭐 이 자체 배터리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네. 투자 여력이 있나요? 현대차 외에는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실 보면은 테슬라하고 네. 현대차 외에는 현금이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데. 예. 네. 아니 LG화학만 해도 1년에 한 2, 3조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서 자기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참 이게 그 완성차 업체들도 좀 쉽지 네.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뉴스 잠깐 나왔는데 도요타가 사실 전기차에 되게 늦었잖아요. 네. 참전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도요타가 네. 하이브리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이브리드 네. 위주로는 네. 하는데 아. 2022년도에 그 파나소닉하고 지금 조인트 벤처 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때 50만 대 일단 생산하겠다. 근데 물론 거기 하이브리드가 같이 결합이 되니까 순수 전기차 비중은 좀 봐야 되겠지만 테슬라가 2022년도에 목표가 12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50만 대니까 규모가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2022년부터 좀 전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배터리 회사는 좋네요. 배터리 회사는 이제 좋죠. 뭐 파나소닉이든 CATL이든 일단 만드는 업체들이 늘어나니까. 아니야 뭐 한 군데 2천만 대 한다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증권사 좀 보고서 에? 나온 거 중에 아 어제 이거 좀 되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 유한타 증권의 김강희 연구원이 쓰신 건데 기사로도 에? 나왔더라고요. 에? 이게 여러 블로그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공유하셨던 것 같은데. 2002년과 2020년 그 제목이 개인 투자자를 찾습니다. 네. 그때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 지금 그 개인 투자들이 코스피 거래 그 비중의 70%가 지금 넘었다고 하는데 3개월 연속으로 이게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이 2002년도 7월 9월에 한번 있었대요. 2002년도. 근데 그때 기억하시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저도 막 그 대학생일 때인데 그 이렇게 신용카드 지금 발급 안 되잖아요. 맞아요. 발급 받았던 예. 기억이 있어요. 학교 앞에 아. 뭐 학생회관 앞에 네. 그냥 뭐 LG카드, 삼성카드, 뭐 국민카드 아. 다 하나씩.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현금 서비스가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걸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에 또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라 이제 막 HTS가 거래 이제 활성화될 때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3040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때 코스닥 코스피도 그때 9.11 테러 터지고 나서 470에서 한 5개월 만에 940까지 두 배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참여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인 비중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당시에 이제 설문조사랑 갤럽에서 설문조사한 거랑 이번에 설문조사한 걸 좀 비교한 자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30대에서 주식 투자한다고 그 이제 얘기했던 비율이 13% 2002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 40대가 15%인데 지금 현재는 30대가 29% 정도가 주식 투자한다고 와. 밝혔고 네. 40대는 31% 한 3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요. 일단은 한 2, 3배 네. 정도 그때부터. 아니, 40대 한 그냥 아무나 40대 100명 몰아놓고 네. 물어보면 30명이 지금 주식 투자 주식 하고 있다고. 예. 그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 하긴 해. 그런데 뭘 했나 보니까 1억 갖고 BTS 청약에서 두 주 받고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카카오 게임즈.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식에 조금씩 발을 담고 있다는 분이 그렇게 밝혔고 그리고 네. 이게 그 재테크 수단으로 제일 유리한 게 뭐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식에? 예, 그러니까 아니 1위는 아닌데 네. 2019년도 1월 달에는 6%였대요 주식을 택한 비율이 네.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올해 7월 달엔 11% 정도로 일단 좀 늘어났던 겁니다. 근데 네. 아직은 압도적으로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 지금 현재 55% 아직까지는 더 재테크 수단으로는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는
그렇게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대에서 그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좀 특징적인 게 작년 1월 달에 주식이 유리하다고 꼽은 20대가 12%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올해 7월에는 20%까지. 그러니까 특히 좀 젊은 층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좀 그 관심도가 네. 높아지는 것 같고, 뭐 비트코인도 조사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 답변한 거 뭐 사실 1%밖에 안 되지만 비트코인도 거기 좀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 좀 방향 자체는 여전히 뭐 부동산이 훨씬 큰 건 맞지만 네. 그 인식 자체가 주식 투자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곤 있다. 이게 좀 데이터로 나와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7개월간 36조 샀거든요. 3월부터 예.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 지금 예탁금이 50조, 어제 보니까 58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빅히트 때문인데, 근데 결국에 핵심은 개인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증시를 이끈 게 개인이니까 예.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느냐 예. 증시에 계속 참여하냐 여부에 따라서 국내 수급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장도 그걸 체크하시면 좋겠고, 아까 김 프로님이 이거 뉴스 아침에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10시에 대주주 그거 이제 예정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개인 수급에 있어서는 아,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좀 지금까지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는 그런 이제 그거 보면은 하더라도 네. 그렇게 네. 아, 그럼 결국은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게 만약에 예. 3억이 3억으로 이제 돼버리면 아무래도 왜냐하면 10억일 때도 11월부터 개인들이 어쨌든 팔았어요. 한 3조 정도씩 12월까지 중순까지 팔더라고요. 이 매년 반복되고 근데 역으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돈 버신 분도 꽤 되세요. 왜냐하면 항상 빠지니까. 아, 빠질 때를 잘 잡아서. 네, 왜냐면 코스닥에서 시총은 좀 작은데 실적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12월 중순까지. 공교롭게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코스닥이 또 오히려 급등을 해요. 이게 매년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걸 역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왜곡이죠. 네, 사실 그거 자체가 거예요. 왜곡이란 말. 그래서 그렇죠. 올해는 좀 이게 좀 완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한번 10시에 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한 3분 남았는데 제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뉴스만 몇 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 타이거 KLX BBIG K뉴딜 5개죠. 예. 네. 오늘 이제 5개 그 출시가 되고 2차 전지가 가장 규모가 큰 것 같더라고요. 600억 정도니까 2차 전지 좀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두산 퓨어셀 있잖아요. 네. 유상자 날짜가 원래 그러니까 그 기준일이 원래 그 다음 주인데 이게 날짜가 변경돼 가지고 10월 28일이 유상자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26일 종가까지 가지고 계셔야 유상자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어제 블록딜은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절반의 성공이라는 네, 절반.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20% 정도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고 기관 투자한테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절반만 참여했대요. 아. 10%만 매각이 됐어요. 네. 가격은 35,465원. 시가 대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8% 할인된 거죠. 어우, 엄청 할인됐네. 네.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기관들이 네. 다 참여를 안 했다는 건 비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유상자 가격이 한 34,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 가격이 좀 비싸다 아직도. 네. 18%면 엄청난 할인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반만 참여했다는 건 좀. 근데 사실 그 두산 표설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한 애널리스트 분이 2040년도 밸류에이션 가져와 그 실적 가져와 가지고 그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좀 기관들도 좀 비싸다고 좀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아이폰 이제 12가 13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그 새벽 2시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 이제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유럽허가 승인 제출했는데 네. 이게 롤링 리뷰라 그래가지고 백신을 신속 승인해주는 제도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승인을 빨리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장 보고 또 네. 네. 1분 남았으니까. 자, 장이 이제 10초가 남았군요. 역시 네. 일단 예상 체결가는 마이너스 권역인 것 같네요. 네. 마이너스 네. 23포인트 정도 아이고야.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트럼프의 뭐 변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내 증시는 일단 단기로는 좀 어쩔 수 없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한 1%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좀 그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예, 출발했네요. 마이너스 0.68%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했고,
뭐 그렇게 크게 하락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네. 현대모비스 1%. 그래서 미국 증시의 좀 하락에 비해서 그 대형주들 뭐 하락폭은 일단 그렇게 뭐 우려했던 것만큼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럼프형 뭐 하루 이틀이가. 예, 네, 맞아요. 그런 기사도 많더라고요. 뭐, 내일 또 되면 또 좋은 네. 얘기 하겠지. 뭐 그런 그러니까, 말씀들 하는 것 같은 약발이 이제. 네. 아니 아침에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그 트럼프의 좀 협상 전략이다. 근데 트럼프가 사실 지금 궁지에 몰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판을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한번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한번 좀 판을 바꿔보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오늘 예상 지수 지금 이제 장 마이너스 14포인트. 근데 2350. 저는 그 트럼프 말 악재보다도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그게 더 민감한 거 아닌가. 네, 그게 더 좀 왜냐면 아, 개인 아, 맞아요 네. 개인 심리에. 아니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톤을 네? 여지를 둔다든지 하, 여하튼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죠. 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약간 좀 싸한 네. 아,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원래 네. 기재부에서 계속 그동안 입장을 그냥 원칙론만 좀 계속 고수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네. 오늘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검토한다 검토하겠다고 좀 얘기하면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10시에 그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개인 투자분들은 의외로 좀 매도 출발했습니다. 한 100억 정도 팔고 시작했고요. 외국인 그 기관들은 한 189억 정도 일단 좀 매수로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는 지금 코스피가 2350 정도 한 마이너스 16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일단 개파락이 나와서 증시가 이게 예전 같으면 저렇게 미국장이 좀 갑자기 또 부러지고 악재 나오면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저런 트럼프 이슈에도 투자분들이 좀 많이 좀 둔감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투매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좀 하락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는 업종은 그 하나금융지주, 은행하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좀 금융주들이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고 네이버 현대차 같은 어제 좀 네이버도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한 1% 이상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또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그 어제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1%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 1% 그래서 두 개 이제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들은 일단 오늘 출발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올랐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마 오늘 증권사 보고서 때문인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좀 올려서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도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 내려가지고 2.4%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거나 뭐 증권사에서 평가 좋게 하는 기업들은 좀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뭐 동국제약이나 엔지캠 생명과학, 테스나 같은 기업인데 특별한 뭐 이슈는 아직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란 기업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오늘 보니까 기술 수출 그거 공시 떴더라고요. 네. 한 8천억 정도. 근데 역시 그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처럼 이게 항상 기술 수출 하기 전에 미리 주가 오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날이 거의 꼭지예요. 거의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뉴스 나오는 날? 네, 거의 네. 대부분 이게 그냥 공식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다 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뭐 누군가 알았겠죠. 아, 주가 안 되지, 그건 반칙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디 그런 거는 좀 근데 진짜 뉴스에 팔아라 그거는 진짜 우리가 진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거 진짜 진짜 문제가 있는 증시 격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사실은. 아, 뉴스가 나오면 같이 딱 뉴스를 알고 어이구 괜찮은데 사야지. 그러니까 정보 있는 놈들은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했나요? 아니, 이 정도 화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미리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오늘 좀 하락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은 오늘 그 자전거 업체나 뭐 비료 업체 일부 좀 테마성 기업도 올라가고요. 코로나19 관련주도 아무래도 유럽에서 지금 계속 2차 팬데믹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들은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자동차 대표주 오늘 좀 하락세 좀 보이는데 현대위아 뭐 현대차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내년에
EU에서 그 환경 규제 강화하니까 현대차가 3조 원 정도 최대 벌금 물 수도 있다. 그런 기사도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최악을 그냥 가정한 거니까 그거는 뭐 내년에 또 EU 규정이 어떻게 또 완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발 악재 때문에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뭐 예상했던 것만큼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일단 조정폭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오늘 10시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좀 오전장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좀 이렇게 보고서나 아침에 좀 적어온 것들이 있는데 몇 개만 더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 엑시노스라는 그 아실 거예요. 그 퀄컴하고 이제 경쟁하는 AP 있잖아요.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간 이제 두뇌죠. 그거를 이제 엑시노스 2100이라고 하는데 내년 갤럭시 S21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10월부터 대량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까지 1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이제 테스트 이제 비메모리 또 테스트하는 업체들 실적이 아마 11월부터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쪽에서 3개월 정도 1위를 지금 달성했다고 합니다. 2위가 샤오미인데 일단 이제 인도가 좀 중국하고 요즘에 안 좋으니까 3개월째 좀 그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삼성바이오랑 이제 셀트리온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좀 데이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9월달에 그 바이오 헬스케어 수출액이 무려 79%나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그 바이오 시밀러하고 CMO 쪽 이쪽 좀 데이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위안화가 지금 17개월 내 최고치로 좀 절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됐다는 건 국내 증시에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이게 원화도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인 부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아까 좀 잠깐 오늘 좀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그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과징금 부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 이제 검색 어떻게 이제 그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할 때 자사의 뭐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사의 네이버 TV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아예 하단으로 내려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겼다고 하는데, 증권사 쪽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뭐 불확실성이 소멸돼서 나쁘지 않다. 과징금 규모도 많지 않고 이게 그리고 2012년도에 벌어진 사건이래요. 2012년도에 이제 새롭게 불거진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거 이제 조사 끝나서 이번에 부과된 거고, 2018년도 이후에는 이제 네이버가 아예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현재는 현재는. 그래서 근데 2011년? 12년. 예, 12년도 8, 있어요. 8년이나 걸려요? 그거 하는데. 글쎄요. 야, 그것도 진짜. 예. 그러니까 말도 되게 안 좀 된다. 이거 빨리빨리 뭐 조치하고 빨리빨리 저거 하고 빨리 대응하고 끝내야지 이거 뭐. 예? 그리고 거기 보고서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네이버 쇼핑도 분사할 수 있다. 분사가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말씀은 오히려. 상장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네이버 쇼핑을 예, 상장할 수도 있는 게 아직 이제 분사해 가지고 그게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물적 분할? 물적 분할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국내 사실 1위잖아요 이 쇼핑 쪽에서는. 쿠팡보다 오히려 거래대금 많으니까.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좀 내용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도 요새 보고서도 괜찮긴 한데 어제 그 10월 6일부로 DDR5 세계 최초로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DR4보다 지금 DDR4 반도체 대부분 사용하는데 일단 뭐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량도 이제 20% 감소하는데 아마 내년부터 본격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단가도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DDR 반도체 저거는 저 추석 연휴 때 했던 김경민 위원 그 방송을 한번 꼭 추천을 드립니다. 지수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네요 지금.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들이 좀 강해서. 예. 아, 우리 저 시장은 안 건드리면 잘 간다니까. 네, 맞아요. 되게 지금 가만히만 놔두면 돼. 근데 이제 10시에 10시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네,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아,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